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습니다.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인사는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고 고통을 들어주며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. 다 같이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.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, 아버지께 아스파를 맡기오니 나약한 인간으로서 저지른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하느님 나라에서 성인들과 함께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어이다. 아멘.
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을 떠난 교우 가스파리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이 교우를 주님께 맡기나이다. 주님께서는 가스파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보여주셨나이다. 주님,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주님의 종 가스파리에게 천상 나군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 주님, 가스파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 영원한 빛을 그에게 주소서. 가스파르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. 아멘. 주님을 찬미합시다. 하느님 감사합니다. 아예 안 오겠대요?